지금 아무것도 안 보이는 이 암흑 같은 곳에서 한번 켜보겠습니다. 자, 갑니다. 자. 오! 개다! 관우님! 개! 꽃게 출현! 꽃게! 오또! 매달렸다, 매달렸다. 안녕하십니까. 공급브라더스입니다. 정말로 많은 분들께서 문의를 주셨던 뭐 좀 괜찮은 헤드랜턴이 없느냐라는 질문에 제가 한동안은 답변을 잘 못 드렸었어요. 근데 오늘은 제가 여기 있습니다 라고 답변을 드릴 수 있을 만큼 괜찮은 제품이 출시가 되어서 제가 제품도 한번 보여봐 드리고 제품을 사용하는 모습도 한번 보여봐 드릴까 하거든요. 이젠 너무나도 유명한 이 주피터라는 브랜드에서 출시가 되었고요. 모델은 JXP90이라는 모델로 출시가 되었습니다. 일단 두 가지 버전으로 출시가 되었는데요. 배터리 3개와 그리고 케이블, 헤드랜턴, 몸체가 들어있는 풀세트가 있고요. 그리고 또 한쪽에는 헤드랜턴과 케이블선만 들어있는 베어툴이라고 하죠. 이렇게 두 가지 버전으로 출시가 되었거든요. 요즘에는 이 18650 충전지가 많이들 가지고 계시다 보니까 가지고 계신 분들은 이렇게 몸체랑 케이블만 들어있는 베어툴 구매하시면 될 것 같고 18650 건전지가 없어 라고 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세트로 구매를 하실 수 있도록 출시가 된 것 같거든요. 이 제품 을 마주했을 때 눈여겨봐야 할 게 두 가지 정도가 있겠더라고요. 첫 번째는 현존 가장 밝은 LED 칩이 장착이 되어 있다입니다. 자, 여기 표를 한번 보시면 자 Q3부터 시작해서 T6, U2, U3, L2까지 나왔었고 그 다음에 L2라는 LED 칩이 4개가 합쳐졌는 게 XHP50이라는 LED 칩이에요. 그리고 제가 얼마 전에 괴물 랜턴이라고 한번 소개시켜드렸던 랜턴에 들어있는 LED 칩이 XHP70이라는 LED 칩이었거든요. 주피터 헤드랜턴 같은 경우는 XHP90 LED 칩이 박혀있다고 하니까요. 와 정말 얼마나 박을지 정말 궁금하거든요. 주피터 헤드랜턴 같은 경우는 18650 건전지가 3개나 들어갈 수 있는데요. 머리 뒤쪽의 부분을 이렇게 열면은 18650 건전지가 3개가 들어갈 수 있도록 되어 있거든요. 근데 여기에 배터리를 한 개를 꽂아도 작동이 되고요. 자, 한 개만 꽂았는 상태에서도 작동이 되고요. 배터리를 두 개 꽂았는 상태에서도 작동이 되고요. 자, 이렇게 작동이 되고요. 세 개를 꽂았는 상태에서도 작동이 됩니다. 세 개를 다 꽂으면 이렇게 작동이 되거든요. 배터리를 3개를 가지고 있는데 내가 다 충전을 못 시켜서 한두 개만 충전이 되어 있는 상황에서 요긴하게 사용이 될 것 같고요. 뒷판 기준으로 아래편에는 마이크노 5핀으로 충전을 할 수 있는 충전 단자가 있고요. 그리고 반대쪽에는 USB 단자가 있고 위에 아웃풋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여기에 충전 케이블을 꽂아서 내가 가진 휴대폰에다가 꽂게 되면은 충전이 된단 말이거든요. 보조 배터리의 역할도 이 헤드랜턴이 해준다라는 게 정말 놀랍더라고요. 기본 들어있는 이 케이블 같은 경우는 마이크로 5핀이라는 게 조금 아쉽긴 아쉬웠어요. 왜냐면 요즘은 다 C타입으로 나오는 게 대부분이다 보니까 이 부분은 좀 아쉬웠지만 가지고 계신 C타입의 케이블을 보조 배터리를 꽂고 내 휴대폰에 꽂게 되면은 휴대폰을 충전하기 용이하다. 요거를 또 알아주시면 좋을 것 같고 자, 요 각도가 아래로 이렇게 90도까지 조절이 되거든요. 이렇게 그래서 정면을 비추는 기준으로부터 아래로 90도까지 각도 조절이 된다. 한 번을 누르게 되면은 가장 밝은 밝기, 그다음 한 번 더 누르면 조금 어두운 밝기, 한 번 더 누르게 되면은 전멸등, 한 번 더 누르게 되면은 전원이 꺼지게 되는 방식입니다. 뒤쪽에 보시면 이렇게 배터리 잔여량이 몇 칸이 남아있는지를 알려주는 이 표시판이 있어요. 그래서 지금은 네 칸 다 불이 들어와서 가득 차있다라는 걸 알 수가 있고요. 충전을 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충전기 꽂게 되면은 몇 칸째 충전을 시키고 있고 그리고 충전이 다 되면은 이게 멈춰서 알려주거든요. 사용시간은 18650에 2600mAh라는 용량의 배터리를 3개를 장착했을 때 기준 가장 밝은 밝기로 5시간의 연속 사용시간을 갖습니다. 그렇다고 5시간을 사용하고 바로 전원이 차단되는 게 아니라 5시간 동안은 최대 밝은 밝기로 사용이 가능하고 5시간이 넘어가게 되면은 어두운 밝기로 자연적으로 바뀌게 됩니다. 그 상태로 한 2시간 정도 더 가기 때문에 총 7시간의 사용시간을 갖는다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빨리 제가 이것을 들고 나가서 사용을 한번 해보고 싶은데 헤드랜턴을 사용하시는 상황들이 정말로 많으실 거잖아요. 제가 그 모든 상황에서 다 사용해볼 수는 없겠지만 가장 많이 사용될 법한 그 각각의 상황에서 이 제품을 제가 사용하면서 밝기라든가 사용되어지는 모습을 한번 보여봐 드릴게요. 가시죠!
첫 번째는 어두운 현장에서 사용되어지는 모습이에요. 가보시죠. 굉장히 어둡죠? 아무것도 안 보입니다. 자, 지금 아무것도 안 보이는 이 암흑 같은 곳에서 한번 켜보겠습니다. 자, 갑니다. 자, 대충 느낌이 오시나요? 이렇게? 이렇게? 그래서 이게 또 2단으로 줌 조절이 되다 보니까 앞으로 당기게 되면은 이렇게 모아지게 되고 뒤로 당기게 되면은 확대가 되는 모습인데 빛도 없고 이렇게 암흑 같은 곳에서 작업을 한다고 가정했을 때 지금 충분한 광량이 나오는 게 느껴지시죠 지금? 내가 비추려고 하는 곳이 너무 높다고 생각했을 때는 각도를 밑으로 조금만 내리게 되면은 이렇게 똑바로 서 있어도 약간 대각선 아래로 향하도록 이렇게 돼 있고요. 그리고 하늘, 천장을 비추면 이렇게 고개만 들면 되고 굉장히 넓고 환하게 잘 보여지는데 여기서 헤드랜턴 불빛을 꺼볼게요. 자. 자, 이렇습니다. 근데 다시 켜게 되면은 이렇게 보인다라는 느낌이거든요. 일단 굉장히 밝은 것 같습니다. 야, 진짜 이 반경이 넓게 잘 보이는 것 같은데 광선을 서고 있는 듯한 느낌이라서 이게 내가 돌면 그대로 따라가니까 불빛 색깔도 진짜 이질감 없이 원래 색이랑 거의 흡사하게 보이거든요, 지금. 자, 이번에는 자전거를 타는 야간 라이딩 하시는 상황을 비추어서 제가 사용을 한번 해볼게요. 자, 헤드랜턴을 켜고 달려주세요. 이 대리님. 우와. 네, 자전거를 타고 간다고 생각했을 때 앞에 밝기가, 우와. 자, 우와. 오, 밝다, 밝다, 밝다. 오. 와. 여기서 끄면 이렇게 어둡고. 자, 야간 라이딩 하시는 분들은 각도를 아래쪽으로 좀 낮추셔서 반대쪽에서 오는 라이더들한테 눈부심을 안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자, 타보니까 지금 밝기가 어떻게 보여지나요? 낮 같아요. 자, 이번에는 세 번째, 야간 등산을 하시는 분들도 헤드랜턴을 정말 사용을 많이 하시는데 그래서 제가 등산로에 왔습니다, 지금. 등산을 하면서 또 사용을 해보면서 이 비춰지는 거라든가 그런 느낌을 한번 말씀드려볼게요. 가시죠. 제 앞은 정말 밝게 잘 비춰지는 모습이고 각도를 좀 조절해서 산을 오를 때 내 시야에 잘 보이도록 이렇게 각도를 조절하면 좀 더 편하게 사용을 할 수가 있을 것 같고 내가 올라가려고 하는 곳이 이렇게 비치도록 이렇게 밝게 보이지만 헤드랜턴이 없다고 생각하면 이렇게 굉장히 어둡거든요. 그래서 다시 켜고 가보겠습니다. 아무래도 등산을 하시면 올라가다 보면 힘이 들거든요. 아까 전까지는 괜찮았는데 헤드랜턴 무게가 굉장히 무겁게 느껴져요. 자, 전원을 끄시고 뒤에 커버를 여셔서 아까 제가 설명드린 대로 배터리가 한 개만 꽂히더라도 작동이 된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호주머니에 넣고 두시고요. 한 개만 해서 이렇게 아, 훨씬 가볍다. 이렇게 쓰는 게 훨씬 나을 것 같아요. 이 지금 배터리 한 개로 사용할 수 있는 시간이 1시간 반 정도 됩니다. 한 개만 꽂으니까 훨씬 가볍게 느껴지거든요. 이렇게 이렇게 자, 내려갈 때도 이렇게 어둡지만 랜턴을 켜면 이렇게 계단이 밝게 비춰져서 안전하게 내려갈 수가 있을 것 같거든요. 등산을 자주 해야 되는데 오랜만에 해서 그런지 너무 힘든 것 같습니다. 자, 다음 상황으로 제가 가볼게요. 가시죠. 자, 그러면 제가 헤드랜턴을 켜서 물속을 한번 비춰볼게요. 카메라 감독님 잘 잡아주세요. 보통 해루즈 하러 오시면 이렇게 얕은 데서 뭐 문어나 뭐 이런 것들 잡으실 텐데 자, 각도를 또 아래로 내리게 되면은 내가 딱 내렸을 때 시야에 바로 이런 식으로 비춰지게 되거든요. 물 안이 내가 딱 보는 지점에 이렇게 보기 편하게 각도 조절을 하면은 이렇게 비춰져서 해루질 할 때도 굉장히 편하게 쓸 수가 있다. 이렇게. 근데 해루질 할 때 너무 깊은 곳으로 가시면 안 돼요. 굉장히 위험하기 때문에 꼭 물이 얕은 데만 하시고 오! 있다 있다 있다! 감독님! 여기 잡아주세요! 감독님! 오! 우와! 이렇게 제 손이 딱 헤드랜턴이 비추고 있는데 이렇게 해루질을 하는 상황을 비춰서 제가 한번 보여봐 드렸거든요. 계속 사용을 해보니까 모자를 써서 위에 헤드랜턴을 장착했을 때보다 그냥 사용하니까 훨씬 더 각도 조절하기가 편했다. 야, 이렇게 지금 돌에 이런 조개류들이 엄청 많이 붙어 있고요. 오! 개다! 관동님! 개! 꽃게추렁! 꽃게! 꽃게추! 오! 두 마리! 두 마리! 오! 찝니다! 찝니다! 오! 도망간다! 도망간다! 자, 이렇게 헤루질을 하면서 제가 사용되어지는 모습을 보여봐드렸는데요. 오또! 오, 매달렸다, 매달렸다.
여기 지금 굉장히 깜깜한데 이렇게 잘 비춰진다라는 느낌이 이렇게 좀 잘 전달이 됐으면 좋겠는데, 자 만약에 이렇게 끄게 되면은 지금 굉장히 어둡거든요. 근데 이렇게 켜게 되면 굉장히 넓다. 이 반경이 넓고 밝게 잘 잡아주는 모습이거든요. 제가 산을 거쳐 바다까지 가서 직접 사용되어지는 모습을 한번 보여봐 드렸어요. 지난번에 제가 랜턴을 한번 소개시켜 봐 드렸을 때, 아 나는 등산 갈 때 쓰는데, 아 나는 낚시 갈 때 쓰는데 진짜 그런 곳에서 쓰는 모습을 좀 보여줬으면 좋겠다라는 말씀들이 많으셨거든요. 그래서 제가 일부러 산에 가서 등산을 하시는 분들은 또 등산할 때 제가 사용되어지는 모습을 좀 보면 더 많이 와닿으실 것 같고, 그리고 해루질을 하시는 분들은 진짜 바닷가에서 물속을 비쳤을 때의 모습이 또 이렇게 담겨져 있으면 조금 더 많이 와닿으실 것 같아서 이렇게 제가 한번 보여봐 드렸는 거거든요. 비가 오는데 자전거를 타면서도 제가 한번 찍어봤어요. 라이딩 할 때 어떤 느낌인지를 좀 전달시켜봐 드리기 위해서. 그래서 이렇게 전반적으로 다 사용을 해봤을 때 느낀 점을 좀 말씀을 드리면, 일단 첫 번째는 정말 밝았습니다. 어떤 환경에서 사용을 하더라도 정말 밝고 넓은 반경을 잘 비춰줬다. 근데 두 번째는 자전거를 타거나 아니면 작업을 하거나 해루질을 할 때는 좀 그나마 뭔가 덜할 것 같은데, 등산을 하거나 좀 힘든 일을 하실 때는 뭔가 이 배터리를 세게 꽂아서 작동을 시켜 보다 보니까 좀 무겁다는 느낌은 받았어요. 그래서 이때는 금방 보신 것처럼 배터리 한 개만으로도 작동이 가능합니다. 물론 사용시간은 1시간 반으로 짧아지지만 내가 혹시나 등산을 한다고 가정을 했을 때 왕복 시간이 대충 계산이 되신다면 완충된 배터리를 챙겨 가셔서 한 개만 꽂아서 일단은 등산을 하시고요. 그러다가 배터리가 혹시나 다 되면 다시 또 충전된 배터리 한 개만 꼽아서 사용을 하시면 좀 가볍게 사용을 할 수가 있겠더라고요. 그리고 또 주의사항은 이 자전거를 탈 때, 등산을 할 때 이 두 가지에 한해서 말씀을 좀 드려야겠더라고요. 등산을 하다 보면은 제가 올라갈 때 내려오시는 분이 계시고 제가 내려갈 때 올라오시는 분이 계시는데, 이럴 때 헤드랜턴의 각도를 너무 정면을 비추거나 좀 위쪽을 들게 되면은 상대방에게 눈부심을 줄 수가 있겠더라고요. 자전거를 탈 때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최대한 좀 아래쪽을 향하도록 불빛을 설정을 하셔야지, 그래야지 상대방에게 이렇게 눈부심을 주는 이런 피해를 주는 행위를 안 할 수가 있겠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사용을 하지 않으실 경우에는 이렇게 케이블을 연결하게 될 경우 안에 배터리를 3개를 넣었다는 전제하에서 시중에 나와 있는 이런 휴대폰을 완충을 2번 정도 시킬 수가 있어요. 이렇게 지금 배터리가 충전이 되는 모습이 보이시죠? 이렇게 휴대폰을 충전할 수 있는 용도로도, 그러니까 보조 배터리의 역할을 해주는 것도 너무 괜찮았었거든요. 그리고 이제 금액 같은 경우는 이 헤드랜턴 본체만 18650 건전지를 혹시나 가지고 계신 분들이 구매하시면 되는 이 본체 같은 경우는 지금 19,000원 정도고요. 그리고 나는 18650 건전지가 없어, 그래서 풀세트로 사야 돼 라고 하시면 배터리 3개가 포함된 풀세트 기준 지금 30,000원 정도라고 하시거든요. 진짜 이 XHP90이라는 LED 칩이 장착된 헤드랜턴 치고는 가격이 진짜 정말 합리적으로 출시가 된 것 같습니다. 평소에 혹시나 헤드랜턴에 대해서 좀 궁금해 하셨던 분들, 좀 괜찮은 헤드랜턴이 없나 라고 하시는 분들께 오늘 영상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됐으면 좋겠고요. 근데 이게 다 좋을 수만은 없거든요. 이렇게 너무 밝고 휴대폰에 보조 배터리 역할도 해준다라는 큰 장점도 있었지만, 배터리 3개를 장착하고 장시간 사용을 했을 때는 좀 무거운 부분도 분명히 있었으니까요. 이 부분을 잘 참고를 해주셨으면 좋겠고, 앞으로는 이 제품이 얼마만큼 좋아지고 성능이 좋아지는지도 중요하겠지만 누가 더 많이 소비자의 니즈나 원하는 것을 파악해서 그것을 제품으로 실현시키느냐가 더 중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 부분을 정말 또 이렇게 잘 반영했는 제품이 주피터 헤드랜턴이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그리고 오늘도 정말 감사하게도 주피터 한국 대표님께서 오늘 보신 이 주피터 헤드랜턴 배터리 3개가 포함된 풀세트 기준 10세트나 사용해볼 수 있는 기회를 드린다고 하시거든요. 제가 항상 이메일 주소로 받았었는데 제가 영상 하단에 지금 이벤트 신청할 수 있는 링크를 남겨둘 겁니다. 그거를 클릭하시면 주소, 성함, 전화번호를 남기시고 확인만 눌러주시면 이제 신청이 완료되는 거거든요. 그렇게 하시고 나서 영상 하단에 신청 완료라고 댓글을 남겨주시면 신청이 완료되니까요. 많은 분들께서 참여를 해주셨으면 좋겠고, 오늘도 이렇게 저 영상 끝까지 봐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다음 편에도 또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는 공구브라더스가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은 이렇게 헤드랜턴이나 랜턴유를 사용하시는 분들께서 아시게 된다면 좋을 법한 몇 가지를 말씀드릴 건데요. 첫 번째는 이 KC라는 인증을 받은 18650 건전지를 사용해 주셔야 돼요. 그리고 보호회로도 장착이 된 18650 건전지를 사용해 주셔야 되고요. 시중에 인증도 안 받고 보호회로도 장착이 되지 않은 저가형의 18650 건전지들이 많아요. 근데 그 제품을 쓸 경우에 과충전과 과방전 이 두 가지의 우려가 있습니다. 과방전이 되면요, 배터리가 빨리 망가지고 또 과충전이 된다라는 말은 폭발의 위험성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꼭 인증받은 보호회로가 장착된 18650 건전지를 사용하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이렇게 랜턴유에 제품을 사용하시고 한동안 사용을 하지 않으실 때는 제품에서 배터리를 이렇게 분리하셔서 충전하신 상태로 온도에 영향을 크게 받지 않는 실내에 보관을 해주시는 게 이 배터리가 고장 없이 또 오래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이니까요. 이 두 가지를 참고하셔서 고장 없이 오래 사용할 수 있으셨으면 좋겠습니다.